그거를 허갱이가 파악하고 쳐다보고 보고를 하고 대화를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야. 그 아파트를 전부 쓰러뜨리는 그런 지진이 진도 9면은 돼. 진도 9면은 모든 아파트가 다 무너지는데, 아 간동 대지진 때, 간동 대지진 때 빌딩 하나가 안 무너졌어. 빌딩 하나가. 그 빌딩이 왜 안 무너졌게? 운명을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.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기초공사를 2년을 하고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느라고 난리가 난 거야. 뭐 동네를 패대해 놓고 기초공사를 2년씩 하는 저런 미친놈이 있냐? 건물을 지었는데도 건물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난리야. 건물을 뭐 저렇게 유니고 무슨 요새같이 짓냐? 이랬는데 간동대진이 꽝 나니까 그 건물 하나만 딱 남고 전부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. 다 자빠져 버린 거야.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, 그 건축한 그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. 그 사람한테만 전부 집을 지으려고 들어 나중에.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? 기초, 사람이 누구나 원칙대로 집을 지은 사람 있잖아. 원칙대로 자기를 만들어 간 사람. 그 좋아 안 좋아? 좋아요. 그렇죠. 흔들 때 나타나. 네. 하늘에서 그 사람을 죽일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. 흔들 때. 흔들 때. 무슨 말인지 좋은 결과가 온다 이 말이야.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게 있느냐, 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지. 실제 있단 말이야. 왜? 로또 붙는 거 봤잖아. 에? 이 사람 꿈. 그죠? 이 예지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또 무슨 꿈이 하나 있어? 무슨 꿈이 또 있어요? 자강몽이나 예지몽이나 또 뭐가 있어요? 한상몽. 몽유몽이 있어. 몽유. 몽유 꿈을 꾸었는데 이건 꿈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서 행동을 하는 거야. 돌아다녀. 실컷 돌아다니다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엄마가 야 너 밤에 왜 자꾸 나가냐. 나는 나가는 일이 없대. 그리고 애가 꿈 상태에 돌아다녀. 그래 그래. 그거는 인체가 꿈과 현실을 똑같이 착각하는 거야. 그렇게 해는 나중에 야 너 조금 전에 나갔잖냐. 엄마가 막 부들부들. 아 엄마 나는 나간 일이 없어. 그거 하나잖아요. 몽유를 하나. 몽유병 환자지. 근데 그것도 꿈에 들어가. 그것도 몽유몽이야. 이 세 가지 꿈이 있다고. 근데 요 꿈을 꾸는 사람은 정신병자야. 어? 정신병자. 근데 보통 인간이 저걸 한 번 정도는 저걸 꾸어. 자다가 일어나서 지가 화장실 갔다 오는 거 화장실 안 갔다는 거야. 그럴 수 있잖아. 모르는 거지. 그럴 수가 있어. 자, 그래서 운명은 하늘이 지진을 일으켜도 거기 안 말려둘 수 있어 없어? 있어요. 있단 말이야. 거기에 성실하게 집을 짓고 정말 그 사람이 원리원칙대로 집을 지은 사람의 건물은 안 무너지는 거야. 근데 사람들이 저게 뭐야? 야 건물을 왜 쳤다고 그러지?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한 거야. 그리고 뭐 건축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죠. 근데 그게 호텔이었어. 그 호텔이었어. 그 호텔이 제국 호텔인데 이 제국 호텔을 사람들이 뭐 건물이 저래하고 흉을 보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안 무너지니까 그 호텔 진 사람이 나중에 건축으로서 성공한다 이 말이야. 그렇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안 무너지는 건물을 진 사람을 다음에 건축을 낼게요. 그 사람하고 상의한다 이 말이야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죠? 네. 근데 지금Yeah.